조말론 스멜. 아, 마크 제이콥스 스멜. 아, 톰 포드 스멜. 아, 그냥 우리 부모님 그냥, 아이, 오늘도 그냥 엄청 귀엽구먼. 귀여워요? 얼만큼 귀여워요? 허벌나게 귀엽지? 그니까 얼만큼요? 이따만큼? 어? 아니면 이따? 후. 이따! 후. 이따만큼 귀여워요? 아이, 거 조용히 좀 하세요. 신성한 교무실에서 뭐 하는 겁니까? 지저분해서 정말. 아이, 발걸었어. 그러면 남자가 고상하게 생겨가지고 깔끔히나 떨고 앉아있고 그래가지고 큰일 나갔어. 그거 무식하게 힘만 세가지고. 갬성쌤, 갬성쌤도 박왕자쌤한테 뭐라고 좀 해요. 남의 일 신경 쓸 여유 없습니다. 일 마무리하고 빨리 퇴근하시죠. 하여튼 갬성쌤은 갬성이 메말라 있다니까. 어, 쌤들 쌤들 쌤들, 오도남 교수님 아직 안 오셨죠? 오시면은 저 못 봤다고 하세요, 아시죠? 아이, 구구쌤 또 무슨 사고를 치셨어요? 아, 오늘도 늦잠 자서 수업 시간에 지각했거든요. 도대체 밤에 뭐 하길래 매번 늦잠 자는 거예요? 아니 아니, 내가 어젯밤에 글쎄 영화를 딱 보는데 그게 액션 영화인 거예요. 저쪽에서 막 적들이 막 몰려오는데 주인공이 칼을 들고 그냥 확! 아니네! 나 그런 거 못 보는데!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럼 막 피가 팍팍! 아우, 더러워! 아유, 불결하게 진짜! 아이, 진짜! 아, 그 영화, 어, 그거 아주 끝내준다고요. 그냥 주인공이 아주 잘 쳐, 잘 쳐. 어, 치치, 아, 치치치, 아, 치치, 아, 치치치치, 아, 치. 이것은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야. 아, 치. 봐봐, 입은 그만이지요? 입에서 나는 소리예요. 빨리 회인하시죠. 자, 지금부터 본격적인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똥멍청이 데이지. 어떻게 하면 성적을 올릴 수 있나입니다. 패야지. 어? 애들은 그냥 막 두드려 패야지. 정신을 똑바로 차린다니까요. 어? 어떠한 경우에도 학생을 때려선 안 됩니다. 그러면 보건이가 응원해주면 어떨까요? 데이지 힘내세요. 보건이가 있잖아요.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보건쌤. 보건이 삐졌도. 흥치뿡야 흥치뿡야, 나 완전 삐졌는데. 아이고, 우리 보건이가 그냥 아주 애가 덩어리요. 나 누가? 그러는 보건이 쌤은 아주 큰 덩어리세요. 누가 진짜? 우와, 박왕자 쌤한테 쫄지 않는 우리 갬성 쌤. 멋있습니다. 하긴 박왕자 쌤 이거 근육이 아니라 다 살덩어리니까요. 아, 지금 뭐라 그런겨? 어? 죽고 싶은겨? 뭐요? 에? 아, 박왕자 쌤 솔직히 그 등치만 크지 싸움 못하잖아요. 아, 따라 나와. 아니 뭐 따라 나오라 그러면 못 따라 나갈 줄 알고? 아, 어떡해. 누가 좀 말려봐요. 네? 발가락쌤, 갬성쌤, 누가 좀 말려봐요. 네? 빨리요. 빨리 하세요. 아유. 이것은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요. 나한테 잘못 걸렸어. 아, 왜 더럽게 침을 뱉고 그래요. 아. 이야! 어! 어!
아이 고쌤 괜찮아요? 그래도 앞머리는 정리해줘야지. 아 괜찮아요? 아 좀 깔끔하게 죽어요 죽더라도. 아파 죽겠네. 아 살살 좀 하라고요 진짜. 살살하고 있잖아요. 보건이가 호해줄게요. 배달 왔습니다. 아 밥 왔네요. 제가 계산할게요. 아이 맨날 발가락 쌤이 계산하잖아. 오늘은 내가 쏜다. 아 계산맨 얼마요? 아니에요. 매번 저희 집에서 이렇게 배달해 드시는데 오늘은 공짜로 드릴게요. 맛있게 드세요. 아이 계산맨님은 또 계산 안 하고 가시네. 아이 자 그럼 먹자고. 아 그래요. 아 물티슈 주셨나? 아 들어 진짜. 아 좀 얌전히 좀 먹어요. 아 들어 진짜. 아 떡볶이를 왜 이렇게 먹어? 아. 제가 먹여주니까 맛이 어때요? 아 뭐가? 아, 좀 깨끗하게들 좀 먹어요. 아 정말. 아 얌전히 먹어요. 식사 매너. 자 밥도 먹었으니까 다시 회의 시작해 보시죠. 아 구구쌤 그 만화책 집어 넣으세요. 아 뭐야 재밌는데요. 아니 회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진짜 내가 보고 싶어서 본다는데 난리예요. 아니 이 겸성쌤은 어디 갔어요? 아 아니 자기 할 일 다 끝났다고 먼저 갔어요. 아이 내정한 사람. 자 두 번째 안건입니다. 버릇없는 전교 1등 두더지 어떻게 훈계할까입니다. 이게 다 구구쌤 때문 아니오. 구구쌤이 맨날 저렇게 수업을 대충 준비하니까 두더지가 그냥 무시하는 거 아니오. 아 나 진짜 뭐라고요? 말로 하면 안 되겠네. 붙어. 아 붙자고. 뭐요? 또 쳐맞고 싶은겨? 나 다시 부탄! 하! 그래요 아까는 내가 방심해서 그런 거고 다시 부탄! 닥터 스트레인지 보이? 서로의 소중함을 모르고 싸우기만 하는구나. 너희들을 일직으로 보내서 일직어 쌤들이 얼마나 서로를 아끼는지 보여줘야겠다. 일직으로 가게된 이지구 급식 쌤들. 여러분은 어떤 지구 쌤들이 더 좋나요?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